브로콜리가 그렇게 맛있댔어. 그래도 되게 타이밍 맞춰 잘 왔다. 5분도 안 기다린 것 같아. 나 시작부터 매우 좋은데 여기 맛있다. 언덕인데? 제 키만 해요. 이래서 신발이 다 젖는구나. 아하. 세이코마트가 물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편의점 좀 돌아다니면서 털고 있어요.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푸딩을 안 좋아하는데 푸딩이 맛있다 해가지고 사봤어요. 여기서는 삿포로 클래식을 먹어줘야 한다길래 사봤습니다. 우와. 와, 진짜 맛있다. 뭐야, 왜 이렇게 잘 들어가? 나 약간 구라쟁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난 푸딩도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맛있네. 좀 푸딩을 좋아하지 않아요. 엄청 맛있어요.
도로역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. 자, JR 시간이 30분 늦어가지고 지금 렌트카 예약 시간이 30분 늦었습니다. 주변에 평점 높은 식당을 찾았어요. 이게 800원이라는 게 말이 돼? 신수연 폭포 오면 이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야 된대요. 짠! 여기가 청해호수고요.
저는 여기가 해지면 조명이 비친다 해가지고 4시면 일몰이라 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렌트했는데 2월 달에는 일몰 시간이 5시예요. 저는 이미 5시에는 아사히카와 역으로 출발을 해서 가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. 여기는 굳이 겨울에 올 필요가 있나 싶은 곳이네요. 개인적으로. 가는 지하도 안에 세이코마트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. 이 표시가 홋카이도에서만 나는 제품이라는 표시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당연히 그래도 나도 당연히 이걸 돈키호테에서 사왔거든요. 수저가 없어요. 우와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.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사람들 어떻게 살이 안 찔 수 있지? 원래 어제 링구르 테라스를 갔었어야 했는데 링구르 테라스에서 삿포로로 돌아오는 막차 시간이 8시 몇 분? 이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오늘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넘어갑니다. 어제 헌터 신었더니 발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살로몬을 신었습니다. 이렇게 지하도가 되어 있어요. 스스키노역부터 삿포로까지. 오늘 삿포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하도를 통해서 삿포로역으로 갑니다. 하나야. 후라노 에키. 너무 예뻐. 여기 좀 예뻐?
몽골 테라스 예쁘긴 한데 엄청 추워요. 도대체 12월 1월에 몽골 테라스를 얇게 입고 가신 분들은 어떻게 가신 겁니까? 저는 삿포로 돌아가는 JR이 8시 반이어서 요 근처에 평점 아주 좋은 카레집을 왔습니다. 햄버거 카레.